2024 SG골프 더뮤치 챔피언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프로골퍼 박대성입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와, 드디어 새 시즌이 시작됐구나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투샷 그리웠거든요. 제 옆에 서면 유독 돋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또 프론 옆에 서면 얼굴이 좀 더 작아보이는 효과를 있죠. 괜찮습니다. 일단 더매치 챔피언십의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는 어떤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명장면을 연출해줄지 기대하면서 출근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시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저 확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든 게 확 다 바뀌었는데요. 일단 연승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토너먼트가 아니고요. 연승에서 이긴 팀들은 계속해서 자리에 남고요. 5연승을 기록하게 되면 명예전당에 등극하게 됩니다. 와, 명예전당이라니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몰입도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또 지난 시즌에는 저희가 뭐 싱글 매치, 포섬 매치 다양한 경기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스트 티샷을 하는 플레이 방식을 도입해 더욱더 풍성한 경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바뀐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선수들을 만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냈나요? 일단 선수들을 좀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2024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첫 경기를 치를 선수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필드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이재철 선수가 2016년에 KLPGA 투어에 입회한 이현지 프로와 한 팀을 이뤘습니다. 이재철 선수의 주특기가 숏게임이라고 하는데 이현지 프로와의 호흡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에 맞서는 선수는 아이언샷이 주특기인 오상균 선수와 이수정 프로입니다. 필드 예선에선 평소 컨디션이 안 나왔다고 하던 오상균 선수인데요. 이수정 프로와 힘을 합친 이번 경기에선 제대로 된 컨디션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경기를 치를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즌이랑 다른 게 또 저희가 지역을 이제 빼고 팀끼리 팀명을 정할 수 있는 특권을 드렸습니다. 궁금한데요. 이쪽은 팀명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 저희는 가보자로 했습니다. 어딜? 네, 5승까지 가보자. 아, 5승까지 네. 가보자. 네, 네. 어, 딱 확 와닿는데요. 네. 직접 지으신 건가요? 지인분들께서 네.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가보자라는 문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입장 프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가보자. 그럼 상대팀은 어떻게 정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챔피언으로 했습니다. 챔피언.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챔피언. 항상 챔피언이니까. 네. 챔피언으로. 양 팀의 어떤 팀명이 뭐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고 화합의 어떤 구도네요. 챔피언 가보자. 그러니까요. 다 같이 외쳐도 될 정도로 그럴게요. 완벽한 구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팀명은 잘 정했지만 그래도 호흡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순홍 프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칠 예정입니다. 아, 편하게 좀 해주셨다. 네. 우리 오상균 아마추어 선수는 네. 좀 어떤 호흡을 기대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수정 프로님과 합을 잘 맞춰서 프로님의 얘기 잘 들으면서 한번 즐거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팀은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선수분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고요. 이수정 프로님 많이 떨리죠 지금? 네. 저는 그래도 일단 코스 가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떨어도 가서는 좀 풀리지 않을까. 경기력으로 보여주겠다. 네. 자, 그러면 이현지 프로는 이 어떻게 좀 준비했나요? 저희는 오늘 와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긴장만 안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철 선수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많이 떨립니다. 프로님 모시고 하려니까 네.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이현지 프로 믿고 가면 좀 괜찮겠죠? 네. 달래 챔피언이 아니니까 챔피언입니다. 이름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자, 양 팀 다 팀명을 기가 막히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팀명을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2024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챔피언! 감사합니다!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린과 필드 예선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스크린 예선을 통과한 상위 12명이 필드 예선을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너먼트 없이 승리한 팀은 계속 출전하는 연승제로 5연승을 달성하게 되면 명예전당에 등극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번 홀과 파3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펼쳐지고 나머지 홀은 포섬 매치와 싱글 매치로 경기를 치릅니다. 2승을 달성하면 팀당 100만 원의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승수를 쌓을수록 상금은 누적됩니다. 5승을 달성해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면 추가 상금도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 도전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G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대표이사 권복성입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치열한 경쟁 끝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스크린과 필드를 섭렵한 아마추어 골퍼와 KLPGA 프로 골퍼가 함께하는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좀 더 다이내믹한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골프라는 재미와 보는 재미까지 두 배 더 즐거운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에서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경기 전에 경기에 사용될 공인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 가부자 팀 이렇게 나뉘어서 네, 구분돼서 쓸 수 있는 공입니다. 네, 플레이 순서는 예선 1위였던 이재철 선수 팀, 챔피언 팀에서 먼저 티샷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순서는 가부자, 그 다음은 챔피언, 그 다음에 가부자. 이런 순으로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선수가 티샷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1번 홀, 35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오른쪽 공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당겨지는 샷이 나올 수가 있죠.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주자는 누구일까요? 네, 챔피언 팀의 이현지 프로의 티샷으로 출발하네요.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1번 홀, 베스트 티샷으로 출발하는 방식이죠. 굿샷! 나이스! 오, 2024 더매치 챔피언십의 첫 티샷, 이현지 프로가 페어에 안착했네요. 네, 아, 프로라도 정말 첫 티샷 긴장될 법한데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가보자 팀의 이수정 프로의 티샷 순서입니다. 굿샷. 스윙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살짝 왼쪽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과 다르게 1번 홀, 이 베스트 티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도 같은 또 팀 프로의 샷이 있어서 조금은 부담을 덜고 티샷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일단 챔피언 팀 입장에선 이현지 프로가 페어웨이를 지켰으니까 좀 강력한 티샷이 필요할 텐데요. 좀 왼쪽으로 당겨지네요. 왼쪽을 바라보는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저 정도면 좀 나쁘죠. 자, 이제 가보자 팀의 오상균 선수. 긴장될 법한데 뭔가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좋은 위치입니다. 네, 굿샷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스. 이 어차피 저 혼자서 치는 거니까. 스윙이 너무 빨라. 더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이 없으시는데? 네. 긴장이 이제 티샷 하니까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편하게 치세요. 네. 이 홀은 어제 베스트.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베스트 티샷 방식이기 때문에 더 좋은 볼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저 앞에 있으신데? 아, 내 공이 이 위에 있다. 아, 이게 낫겠다. 챔피언 팀은 이재철 선수의 공이 더 멀리 나가긴 했지만 라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가 좋은 이현지 프로의 공을 선택해서 두 번째 샷 시도합니다. 147. 포섬이라서 티샷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 저 하고 포섬이니까. 자, 가보자 팀은 오상균 선수의 볼을 선택했어요. 147.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160m 남은 상황이고요. 말렸다. 말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린의 왼쪽 벙커예요. 벙커는 아닌 것 같은데? 벙커 넘어갔나? 언니 보셨어요? 아유, 안 넘어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가보자 팀 이수정 프로입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치자마자 굿샷 나왔고요. 오, 좋아요! 네. 오, 굿샷입니다. 투혼 공략에 성공하는 가보자 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재철 선수의 스윙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전환 될 때 중심이 확실히 왼쪽으로 넘어오지 못했죠. 왼쪽 회전이 막히면서 왼쪽으로 감기는 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챔피언 팀은 이현지 프로가 벙커에서 세 번째 샷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 떨어뜨릴 공간은 충분히 있지만 약간의 발끝 내리막 쉽지 않은 라이예요. 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과가 그린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나? 너무 바로 맞았는데? 세컨에 너무 잘 치우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상상치도 못해요. 상대팀은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이게 상대팀의 실수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철 선수의 네 번째 샷이 기네요. 나이스. 우리가 먼저 붙었나 보다. 에이, 토토는 어차피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았어. 네. 자, 이렇게 되면 가보자 팀은 1번홀부터 원업 가보자 되겠는데요. 이왕 가볼 거면 버디로 가보자.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상균 선수의 버디퍼. 약간의 내리막.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 있는 위치예요. 버디 가보자. 나이스다. 오케이. 네, 그래도 가보자 팀은 손쉽게 퀘스트를 받으면서 8회 기록 1번홀부터 순조로운 출발을 합니다. 가보자 팀 원업입니다. 이번 홀은 프로들의 자존심을 건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이번 홀은 330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를 피해 왼쪽으로 티샷을 공략해야 되는 홀이고요.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수정 프로의 티샷.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좋아요. 이수정 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티샷도 거침없이 가보자 느낌으로 잘 나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챔피언 팀의 이현지 프로입니다. 굿샷! 약간 우측인 것 같은데요. 아, 좀 얇게 맞았죠? 네. 이현지 프로 뭔가 좀 긴장을 많이 하나요? 백스윙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주 긴장되세요? 이게 조금 풀렸어요. 이제. 첫 티샷에 실망감 때문에. 아, 진짜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야지. 아, 저도 지금 좀 많이 남았을 것 같아서 세컨이 쉽진 않겠는데. 그럼 라인은, 치는 라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챔피언 팀, 팀원을 위해서 서로 티는 내고 있지 않지만 빨리 서로 긴장을 풀어야겠습니다. 뭐 나해? 135? 한번 더 찍어. 나도 34. 140까지 괜찮죠, 언니? 핀 뒤로 근데 내리면 안 돼. 자, 먼저 거리가 좀 더 남은 챔피언 팀의 이현지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클럽이 충분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아, 그린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 완전 걸렸어. 거기에 턱에 걸렸죠? 네. 안 빠져나가. 공이 약간 잠겨있었어. 잘 친 것 같아. 그 위치에서 잘 친 것 같아. 왼발 오르막에다 약간 역결이었기 때문에 클럽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였죠? 이수정 프로는 좋은 곳에서 두 번째 샷 찼는데요.
어라! 아쉽게 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세컨샷 매지 쳐야겠는데. 네. 탁볼. 자, 2024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첫 경기. 이번 홀 현재까지 이수정 프로와 오상균 선수의 가보자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자, 이제 프로들의 세 번째 샷 남았습니다. 현재 2번 홀은 프로들의 싱글 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했다. 자, 이수정 프로도 지금 세컨샷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지금 세 번째 샷도 좀 아쉬웠습니다. 네, 티샷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현지 프로의 샷을 보고 두 번째 샷을 시도했는데 거기서 미스샷이 나오면서 지금 세 번째 샷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티샷 실수가 났던 이현지 프로에게 찬스예요. 챔피언팀의 찬스입니다. 나이스! 네, 이현지 프로 조금 세 번째 더, 조금 더 올라와야 합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 시즌 첫 경기 네. 네, 프로들도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두 프로들보다 조금 더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긴장을 풀고 이 퍼스는 원퍼스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이현지 프로의 어프로치, 그 공의 롤을 좀 확인을 했을 거예요. 홀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이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다라는 건 확실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좋다. 자. 스피드가 조금 부족했어요. 네, 일단 핀에 가깝게 붙였고요. 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크를 하고 공 집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보자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팟퍼트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챔피언 팀의 이현지 프로가 이 팟퍼트를 성공시킨다면 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팟퍼트인데요. 오, 나이스 퍼! 물방울 퍼스 들어갔네요. 네, 스피드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이현지 프로가 시작은 굉장히 불안했지만 마무리를 잘 하면서 파퍼 성공시킵니다. 경기는 원점입니다. 3번 홀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티샷으로 시작하는 포선 매치입니다. 자, 먼저 챔피언팀 이재철 선수가 티샷 했고요. 오, 근데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 같은 팀 이현지 프로 속상해하네요. 이재철 선수의 공이 페널티 구역에 다이렉트로 빠졌죠. 화면은 그죠? 네네네. 어차피 저쪽이 아니에요. 페널티 구역에 빠졌을 때 세 가지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후방선 구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현지 프로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샷입니다. 굿샷! 굿샷! 네, 그린에 미치진 못했고 그린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한편 가보자 팀 이수정 프로는 두 번째 샷인데요. 이거 약간 얇게 맞는 소리였는데요. 그래도 나이스. 그린에 올라왔네요. 결과는 좋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 이현지 프로 다섯 번째 샷인데요. 퍼터로 공략을 했고요. 좋다. 낙하다. 나이스. 네. 오케이. 거리감 나쁘지 않았고요. 컨시드 받으면서 먼저 홀아웃을 하는 챔피언 팀입니다. 자, 이수정 프로는 팟퍼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돌아 나오나요? 오케이. 네, 아쉽게 팟퍼 돌아 나왔지만 이번 홀 손쉽게 승리를 챙기면서 다시 원업으로 앞서가는 가보자 팀입니다. 4번 홀은 포선 매치로 진행됩니다. 이현지 프로와 이수정 프로가 티샷합니다. 4번 홀은 411m로 플레이가 되는 우도그렛 오르막 파5 홀입니다. 티인 구역부터 그린까지 계속해서 오르막 홀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되는 전장은 매우 길죠. 오늘 핀의 위치는 2단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수정 프로가 출발합니다. 굿샷! 뭔가 이 4번홀은 더 힘껏 휘두른 것 같은데요. 네, 거침이 없는 이수정 프로입니다.
와, 오늘 티샷 컨디션 정말 좋고요.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챔피언 팀 이현지 프로의 티샷. 굿샷! 감사합니다. 네, 이현지 프로도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아, 챔피언 팀. 팀명답게 좀 힘을 내야 될 텐데요. 치면서 내가 레슨을,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조언을? 그래도 긴장한 게 크죠.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초보자인 것 같아요. 머리 올리러 나온 느낌. 챔피언 왜 그러세요? 챔피언인데. 챔피언으로 올라오셨는데. 벙커 앞에까지 치실 거면 70만 치시면 돼요. 더 길게 치셔도 상관없고. 오르막이라 생각보다 거리는 좀 길어요. 총 몇이에요? 몇 미터 남았어요? 몇 미터예요? 거리가 270m 정도 남는 거리. 270? 그러면 150만 쳐도 되는 거죠? 네. 여기 벙커 이쪽 왼쪽 벙커만 안 걸리시면 돼요. 아, 자신 있는 채 쳐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자신 있는 채로. 그래도 잘라가는 게 좋으니까. 170 정도는 쳐주시는 게 좋은데. 170이요? 네. 4번 홀 두 번째 샷을 앞두고 선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재철 선수의 두 번째 샷. 아, 이것도 좀 왼쪽이에요. 6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아, 굳이 6번 아이언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 땡겨지네. 아, 이재철 선수는 지금 리듬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클럽, 자신 있는 클럽으로 좀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샷 리듬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너무 거리를 딱 맞춰 치려고 했나요? 네, 한편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는 원하는 곳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현지 프로 세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네, 챔피언 팀은 두 번째 샷도 약간의 미스가 나오면서 세 번째 샷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와, 아, 디봇. 아, 이현지 프로 볼이 디봇의 위치에서 좀 제대로 된 컨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 디봇을 너무 의식했나요? 좀 두껍게 맞으면서, 아, 쉽지 않네요, 챔피언 팀. 굿샷. 가보자 팀 이수정 프로는 세 번째 샷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와, 또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보자 팀 정말 흐름 좋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컨택 굉장히 좋았고요. 랜딩 지점도 완벽했습니다. 와, 기가 막힌 아이언샷이었네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붙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가보자 팀이에요. 네, 갈 길이 바쁜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의 네 번째 샷입니다. 네, 그린에 올라왔고요. 파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우측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거리만 맞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현재 가보자 팀은 팀명답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3온 버디 찬스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챔피언 팀은 이름과 좀 걸맞지 않은 플레이,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팟펫을 남기고 있는데, 일단 무조건 이 팟펫을 성공시키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가보자 팀의 좋은 버디 찬스가 있잖아요. 챔피언 팀은 무조건 넣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은 절대 스피드가 부족하면 안 된다. 득벽을 치는 과감한 스피드가 필요하다. 지금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챔피언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조금 스피드를 과감하게 만들면서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현지 프로의 중요한 팟팟입니다. 팟팟. 아깝다. 들어갔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네. 2번 홀에서 사실 이현지 프로가 굉장히 팟팟 잘 성공시켰잖아요. 좀 기대가 되는 4번 홀이었는데 2번 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끝에서 안 탔어. 잘 쳤는데 약간. 그니까. 자, 한편 가보자 팀은 이번에는 오상균 아마추어 선수의 중요한 버디펏이 남겨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보자 팀입니다. 자, 내리막에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 있는 버디펏인데요. 버디펏! 너무 많이 갔는데. 아, 아쉽네요. 네. 자, 이 상황 뭐 챔피언 팀은 지금 보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컨시드 네. 나오지는 않겠죠? 컨시드를 줄 수는 없고요. 아, 이수정 네, 프로가 마크를 하고 네. 공을 찍었습니다. 신중하게 팝업 준비해야겠죠? 자, 이 아름다운 골프 리조트 이 4번홀 그린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맞아요. 오늘 핀 에지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짧은 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정 프로가 팝업 성공시킬 수 있을지? 성공시켜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가보자 팀이 투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프로님. 아, 화이팅. 아, 자, 4번홀 현재까지 가보자 팀이 투업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박대성 해설위원, 오늘 경기 좀 가보자 팀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보자 팀은 굉장히 쉽게 잘 가고 있고요. 챔피언 팀은 뭔가 삐그덕삐그덕 갈 길을 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연 남은 홀에서는 챔피언 팀이 갈 길을 갈 수 있을지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2024 시즌 파3홀인 5번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양팀 모든 선수가 티샷합니다. 5번홀은 130m로 플레이가 되는 파3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홀이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홀이기도 하죠. 하지만 베스트 티샷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 불가인 상황입니다. 또 고급 안마의자가 홀인원 경품으로 걸려있는 만큼 선수들의 좋은 샷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프로가 출발합니다. 굿샷! 와, 치자마자 굿샷 나왔거든요. 오, 그린에 올라왔고요. 거리는 딱 맞았네요. 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수정 프로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인터뷰만 좀 그랬지 경기에 들어와서는 너무나도 지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엔 챔피언 팀 이현지 프로가 출발합니다. 굿샷. 오, 좋다. 좋다. 핀. 아,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짧네요. 조금 짧았다, 그죠? 아, 괜찮아. 허리 맞을 줄 알았어. 자, 다음은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 샷. 자, 일단 이수정 프로가 그린에 올려놨죠. 좀 더 공격적인 티샷을 했는데 올라오지 못했네요. 네.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직 샷 리듬이 잘 잡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현지 프로의 샷이 그린에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티샷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또 리듬을 잡지 못했나요? 아. 아예 그린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올마 포트를 남겨놨으니 아, 이게다. 자, 5번홀은 베스트 티샷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두 프로 선수 모두 다 옴그린 성공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 프로 티샷을 선택을 했고요. 이 베스트 티샷 방식은 이기고 있는 팀에게도 유리할 수 있지만 특히 지고 있는 팀에게 긴장돼서 좀 착감이 좀 떨어진 팀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챔피언 팀의 이재철 선수가 좀 플레이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지금 이현지 프로의 티샷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이 퍼팅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버디펏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와 버디펏 준비합니다. 자, 홀 뒤쪽까지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인 위치예요. 과감하게 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챔피언 팀이 컨시드 8을 기록하면서 홀아웃을 했고요. 자, 이번엔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의 버디펏입니다. 과연
저. 와, 들어갔어. 조금 아쉽게 비껴 나갔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퍼스트 8을 기록하면서 후라우타입니다. 5번홀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네요. 한번 6번홀로 가보시죠. 이것도 잘 아시는데요? 잘 알려주셔가지고. 포선 매치로 펼쳐지는 6번홀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이 티샷합니다. 6번홀은 38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 레이크 코스에서 가장 난도 높은 홀입니다. 이 홀에서 이기는 팀이 뭔가 경기 흐름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보자 팀의 오상균 선수가 티샷 준비합니다. 출발부터 너무 왼쪽이에요. 아, 리액션 역시 좋지 않고요. 아, 볼이 좀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확 땡겨버렸네. 가보자 팀이 지금 투어볼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경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네. 자, 이어지는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의 티샷은요. 오, 경사를 따라 내려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재철 선수 오늘 처음으로 드라이브 슛 맛을 본 것 같은데요. 아, 쉽지 않은데요. 아,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의 티샷이 나무 밑에 떨어졌네요. 나무 밑에 있는데? 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수정 프로가 두 번째 샷합니다. 뒤로 빼는 선택을 했고요. 정말 어려웠는데 잘 빼냈습니다. 페어웨이로 잘 꺼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상균 선수의 세 번째 샷. 정 프로가 볼을 잘 꺼냈는데 페널티 구역에 빠지고 말았네요. 네. 퐁당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챔피언 팀 이현지 프로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샷. 발끝 내리막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 그린 앞보살 보냈군요. 네, 지키는 샷을 잘 해낸 챔피언 팀입니다. 아, 가보자 팀 6번홀 기브업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6번홀 챔피언 팀이 승리하면서 한 홀 따라잡네요. 가보자 팀이 이제 원업입니다. 아, 여기서 2홀에서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오늘 처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상대가 실수하니까 내가 풀린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웃음을 처음 봐요. 1시간 반 만에 처음 봐요 지금. 드디어 웃는 모습을 보네요. 챔피언 팀을 웃게 만든 6번홀이었고요. 이어진 7번홀에서는 양팀 모두 8호 홀아웃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자 팀이 원업 상황입니다. 8번홀로 가보시죠. 8번홀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29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 티샷이 오른쪽 페어의 벙커를 피해 왼쪽으로 공략해야 되는 홀입니다. 챔피언 팀이 흐름을 좀 바꿨는데요. 이 홀에서 가보자 팀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가 준비합니다. 샷. 잘 가셨네요. 잘 갔나요? 왼쪽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이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한 이재철 선수인데요. 잘 왔어요.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긴장을 너무 해서 중심 이동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상균 선수의 티샷. 너무 얇게 맞았는데요. 아, 결과도 썩 좋지 않습니다. 네. 티샷에서 확실한 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들어가네. 6번홀 티샷 미스에 대한 여파인가요? 벙커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했더니 우두두 밀리는. 갈수록 긴장을 하시는 것 같죠? 왜지? 아, 다가올수록 그런 것 같은데, 홀이? 네. 지금 8홀째인가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오상균 선수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몇 번 오른지도 모르고 지금 긴장을 너무 하고 있어요. 네,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벙커 넘기는 데가 140. 유치는 너무 클 것 같은데? 네, 4번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봐도 벙커보단 긴 게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스핀 먹으니까. 스핀 먹으니까. 저쪽 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저쪽 오케이. 치는 거에 따라서. 어, 그렇죠. 이 매치 플레이에선 상대방 플레이를 보면서 전략을 새롭게 새롭게 짜내야 됩니다. 괜찮아요. 두껍게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네, 4번 아이언으로 공략했는데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 클럽 선택의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넉넉한 클럽으로 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재철 선수는 100m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잘 올렸습니다. 오, 넘어간 올라간 것 같아. 그죠? 올라간 것 같아. 나이스. 넝덕히 잡기 잘했다, 그죠? 자, 가보자 팀은 이제 세 번째 샷이고요. 오, 나이스. 어,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핀을 지나서 조금 멀어져 갔습니다. 가보자 팀은 사실 세 번째 샷이기 때문에 정말 가깝게 붙였어야 되는 그런 샷이었거든요. 아, 오상균 선수 이 표정에서 긴장함이 그냥 드러납니다. 자, 기회는 챔피언 팀에게 왔습니다. 이재철 선수 버디 퍼시거든요. 자, 두 판만 해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 이거 뭔가 세 보여요. 어! 하, 너무 그렇게? 과감했네요. 아, 애매합니다. 이재철 선수는 이 상황 홀 주변에 가깝게 붙여놓고 가보자 팀의 오상균 선수를 좀 압박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 욕심이 좀 과했어요. 아, 애매한 거리에 파퍼신 또 남았습니다. 네, 그 욕심 이해해요. 앞서 계속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한번 보여줘야지 그 욕심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상황은 붙여놓고 오상균 선수를 압박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상균 선수도 파퍼, 이재철 선수도 파퍼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아, 그럼요. 중요합니다, 파퍼. 아, 브레이크도 스피드도 부족했어요. 일단 붙여서 컨시드 보기를 받은 가보자 팀이고요.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는 굉장히 유리한 찬스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냈는데요. 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냅니다. 와, 부담감을 이겨내고 이거 성공시키네요. 이렇게 되면 파커 성공시키면서 타이트가 됩니다. 9번 홀은 프로들의 티샷으로 시작하는 코스업 매치입니다. 467m로 플레이가 되는 파5홀. 오늘 승부의 마침표가 이 홀에서 찍힐 수 있을지요. 티샷, 세컨, 서드 모두 어려움이 있는 홀입니다. 오늘 핀에 치는 그린 중앙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특히 그린 주변 벙커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홀인데요. 결국 가보자 팀이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 해보였는데 9번 홀까지 왔네요. 이현지 프로의 티샷입니다. 어, 좋습니다. 이현지 프로도 경기 후반으로 오면서 샷감을 좀 찾았죠.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가보자 팀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요. 어, 양 팀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이재정 프로 긴장감을 이겨내고 결과를 잘 만들어냈을지. 네, 페어웨이 잘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네요. 아, 드라이버를 또 잘 쳐나가죠. 또 부담감이 되네 또.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 저희는 18호 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이도 또 있잖아요. 아, 그거. 여기 아는 분이 마지막 홀 투혼 절대 노리지 말라 하더라고요. 네. 투혼 노리다가 저기 저, 넘어가거나. 근데 벙커가 엄청 어렵잖아요. 아. 그죠? 잘라요? 잘라가요. 벙 전위로. 벙 전위로 저 라이트 보시고.
편하게 편하게. 경기 초반에는 어두웠던 표정의 챔피언 팀 경기 후반으로 오면서 표정이 밝아졌고요. 가보자 팀은 경기 초반에는 너무나도 표정이 밝았는데 경기 후반으로 오면서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샷. 자,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끊어가는 전략 좋습니다. 너무 근데 좋습니다. 짧게 떨어진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툭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130 이 정도 괜찮잖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이번엔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입니다. 샷. 오 이거는 조금 미스샷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뀐 가보자 팀은 넘겼으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다가 더 큰 미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유티가 빠졌을 것 같아요. 앞바람 불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이수정 프로가 세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아, 오상균 선수가 긴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수정 프로가 또 잘 풀어가주면 좋죠.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린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과 나쁘지 않고요. 어쨌든 이 9번 홀은 그린 앞 벙커에 빠뜨리지 않고 그린 뒤쪽으로 보내는 게 타수를 지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챔피언 팀 이현지 프로가 세 번째 샷 6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이 나왔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괜찮아, 가고 말았네요. 짧았어. 앞바람인데 확 불었네. 아, 아 앞바람. 이재철 선수가 두 번째 샷을 하면서 힌트를 줬거든요. 앞바람이 불어서 좀 짧게 떨어졌다고. 하, 그럼 좀 더 넉넉한 클럽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한 35 정도 돼요. 35. 한 3, 40? 40까지. 아, 챔피언 팀 진짜 힘들게 힘들게 9번 홀까지 승부를 끌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이 상황을 극복한다면 정말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벙커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이 샷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라갔나요? 못 나왔지. 제가 너무 어려운 데서 실수했다. 아, 못 나왔어요. 이래서 박재성 해설위원이 여기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했던 거군요. 네. 내리막이죠? 아, 이제 가보자 팀은 네네. 챔피언 팀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제 경기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이현지 프로 다섯 번째 샷입니다. 아, 이것도 좀 짧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프렌즈에서 핀까지 거리가 짧았고 챔피언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넣든지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가보자 팀 오상균 선수는 네 번째 샷 퍼터로 준비합니다. 가장 안전한 클럽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경사 타고 좀 내려가나요? 더 내려가야 되는데 멈췄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일단 가보자 팀은 핫퍼트를 남기고 있고요. 하지만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만약에 챔피언 팀 이재철 선수가 극적으로 이 집행을 성공시킨다면 이 결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아 이제 알겠네요. 네 이제 장갑을 벗지 않아도 결과를 저희가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다 다른데. 그니까.
챔피언 팀에게는 9번 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쵸? 홀이 돼버렸어요. 조금만 보면 되죠. 많이 없어요. 네. 내리막만. 내리막이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 덜 맞았어요. 아, 이현지 프로도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죠. 먼저. 우리 먼저 치는 거야? 네, 먼저 칠게요. 네, 챔피언 팀의 거리가 좀 더 남았지만 가보자 팀 이수정 프로가 승리를 위한 뭔가 뭐랄까 챔피언 펏 먼저 시도하네요. 다퍼 성공하게 되면 승리를 가져가는 가보자 팀입니다. 못 넣어도 승리지만 깔끔하게 넣어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더블 퍼팅이. 나이스 팝입니다. 나이스 팝. 이수정 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네요. 9번 홀까지 승부가 이어진 2024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의 첫 경기. 가보자 팀이 챔피언 팀을 꺾고 원홉으로 승리하며 1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첫 경기라서 양 팀 선수들 모두 좀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좀 어렵게 플레이가 됐지만 앞으로 진행될 경기에선 베스트 시합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어요.